돈 많은 재력가에게 여성 연예인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돈을 챙겨온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재력가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비행기표에 호텔 숙박비까지 9천만 원이나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41살 강모 씨는 여성 연예인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주며 접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갚을 방법이 있다며 A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B씨에게는 또 다른 여성 연예인 3명도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가 B씨가 A양을 비롯한 여성 연예인 4명과의 성매매를 위해 낸 돈은 비행기표와 호텔 숙박비용까지 합해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어떤 애한테 하나씩 휘말려고 했다가 강 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국내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하자마자 여성 연예인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해온 브로커와 성매매 남성 및 여성 등 11명을 검거하였고, 경찰은 강씨 등이 알선한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